만약 과거로 갈 수 있다면 어느 시대로 가고 싶으세요? 저는 보보경심녀에 나오는 아이유처럼 고려시대로 가고 싶어요. 드라마에 나오는 성대한 불교 행사와 화려한 귀족 문화. 아쉽게도 남한에는 고려시대 유물과 유적이 그리 많지 않은데 북한에는 찬란하고 화려한 고려의 역사가 오롯이 보존되어 있습니다. 남한 사람에게 옛 수도를 말해보라고 하면 조선의 수도인 한양, 즉 서울을 떠올릴 텐데요. 북한 사람에겐 고려의 수도 개성이 익숙하다고 합니다. 개성에는 만월대라는 고려 궁성이 있어요. 마치 조선의 경복궁이 있던 것처럼요. 비록 공민왕 때 홍건적의 난으로 만월대는 모두 소실이 됐고 현재는 터만 남아있는데요. 고려시대 선인들의 흔적과 자취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개성에는 정말 많은 고려의 유물과 유적이 남아있습니다. 한국전쟁 때에도 다른 지역에 비해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았다고 해요. 1980년대 이후에는 북한이 사회주의적 애국주의를 강조하면서 개성 내 유적과 유물의 발굴, 문화재 보존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했는데요. 특히 고조선, 고구려,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적 전통을 강조하면서 개성의 역사문화유산은 한층 더 중요시됐죠. 개성을 대표하는 인물인 연암 박지원, 그의 옛집터도 이때 복원이 됐고 공민왕릉과 고려 태조왕건릉 보수공사도 이때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류협력 사업이 확대됐는데요. 남북 역사학계는 함께 한반도의 역사를 규명하고자 고구려, 고려시대 유물유적을 공동으로 발굴하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2007년부터 2015년에 걸쳐 개성에서 7차례나 공동발굴을 진행했어요. 2010년 천안함 사건과 5.24 조치로 인해 남북관계가 경색되었을 때도 개성지역 남북 공동발굴 조사는 잠깐의 공백기 이후 바로 재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발굴을 통해서 고려시대 건물 배치 양식이 확인됐고 보기 드문 형태의 청자와 항아리, 금속활자 등 유물 수만 점이 발굴이 됐어요. 그 결과 2013년 개성역사유적지구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됐는데요. 개성성벽 5개 구역, 만월대와 첨성대 유적, 개성남대문, 고려성균관, 숭양서원, 선죽교, 표충사, 왕건릉 등을 비롯해 7개의 왕릉과 명릉, 공민왕릉이 개성역사유적지구에 포함되어 있어요. 북한으로는 두 번째 세계유산이지만 남과 북이 협력해서 이루어진 첫 결과물입니다. 이후 남북은 협력을 넘어 공동등재를 하기 위해 노력했고 2018년 씨름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에 공동등재했어요. 제가 왜 이렇게 길게 개성 이야기를 했냐고요? 바로 경기도 곳곳에 있는 전시관에서 남북의 공동 발굴조사 모습과 만월대의 유적을 만나볼 수 있다고 합니다. 3D 스캔 데이터로 만든 금속활자 복제품도 직접 만져볼 수 있고 고려 태조왕건상이나 용두화전과 같은 주요 유적은 3D 홀로그램으로 만나볼 수 있다는데요. 못 간다고 아쉬워하지 마세요. 온라인 기록관에도 있어서 안방 1열에서도 확인할 수 있답니다. 백제, 신라, 조선의 유적지와 유물들은 사실 많이 접할 수 있는데 고려의 것은 북한에 많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보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한국사 시간 중에 고려를 배울 때가 가장 어려웠어요. 남북이 다시 함께 활발하게 교류를 하고 남한에서 보지 못했던 유물 유적을 직접 볼 수 있으면 너무 좋겠네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안녕히 계세요.